방송 미션을 약속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 재밌는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게 이게 렉탐이랑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렉탐이랑 어느 정도 맞는 측면이 있죠. 그냥 단순히 뭐 패드에다 꽂아서 노는 것뿐이 아니고 당연히 뭐 레코딩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영상하고도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기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코딩의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하는 기어는 굉장히 작은 기타 전용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여기 이제 TC 헬리콘의 고 기타 프로 포터블 기타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는 모델인데 저희가 약 12만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할인가가 119,000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98달러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냥 딱 가격이 좋게 잘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건 저기 스위더터 들어가 있고요. 단물 사이트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뭐 알아보기 전에 외관 한번 간단하게 보고 올게요. 네. 자, 고기타 프로입니다. 고기타 프로는 뭐가 없어요. 그냥 외관 잠깐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여기 똑딱이가 있네요. 이렇게 어디 뭐 허리에다 차라는 건가요? 저거 이거? 보여드리려고 사실 외관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똑딱이 밑, 있다고? 네, 똑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고 다니시라고. 네, 네, 멋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게인과 그리고 FX 스루. FX냐 스루냐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네. 여기는 앰프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FX를 누르면 안에 있는 걸 쓸 수 있는 거고 스루를 누르면 그냥 앰프로 바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 기능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기타 인풋 앰프로 보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PC로 가는 단자와 헤드폰 잭이 3,5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볼륨. 진짜 가벼워요, 장난감 같아. 이게 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께 한번 그냥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파워풀 트래킹 앤 모니터링 온 더 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고 기타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타를 다양한 포맷으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타 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은 다양한 그 사운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음원으로 녹음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녹음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제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뭐 패드나 아니면 아이폰에다 담아 놓으시고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갖다 쓰시면은 굉장히 컨텐츠 메이킹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어입니다. 테크 스펙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딱히 별게 없어요. 이거는 컴퓨터 뭐 커넥티비티 보면 USB 2.0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동시 인아웃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뭐 24비트에 48kHz까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의 뭐 음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날로그 인풋 보면은 저 4분의 1 TS라고 하는 게 저기 이제 오우쟁 얘기하는 겁니다. TS는 이제 모노 하이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아웃풋이 또 역시 오우잭의 스루. 그 다음에 헤드폰 인풋은 TRS 스테레오의 3호잭이죠. 3호잭 우리 일반적인 이어폰잭. 그 다음에 밑에 이런 식으로 뭐 전장과 세부 피지컬 스펙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볼 게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여기 티실리콘에 아예 들어가서 보면은 뭐가 또 다른 게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끝났어요. 이게 끝이야 진짜. 네. 네, 볼 게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사이트상에서는 살펴볼 걸 다 살펴봤어요. 네. 그냥 프로그램을 바로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스토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앱스토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요거 관련된 기어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해서 TC 헬리콘이다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TC 헬리콘으로 검색을 했을 때 자,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요. 앱 관련된 앱이 지금 고 스튜디오 FX 그리고 기타렉 고 레코드가 있는데 고 레코드는 이걸로 받는 그 음원을 현장음과 같이 수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로 기타를 친다던가 말하면서 기타를 친다던가 하는 거를 한꺼번에 이제 두 트랙으로 이제 나눠서 받아주고요. 네. 그 다음에 고 스튜디오 FX는 그걸 아예 영상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는 사운드를 밖에서 나오는 이제 영상의 그 현장음과 영상과 함께 그렇죠. 잡아주는 그런 캡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거는 기타 렉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 클린 상태입니다. 지금 앰프 보니까 투락 앰프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뭐
뭐 깔끔한 사운드, 여기서 뭐 인풋, 로우, 브라이트, 그리고 베이스, 미들, 네, 트래블, 그 다음에 뭐 리버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타렉에서 앰프를 기본으로 만져주실 수 있고, 기타렉에 여기 보면은 이 캐비넷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클래식 뭐 하나짜리다, 블루스, 큰 걸로 한번 가볼게요. 오, 4짜리가 있네요. 뭐 R, 렉티파이 이런 거 가볼까요? 그리고 마이크도 이런 식으로 위치를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 종류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아예 다이나믹 S57로 가볼게요. 이렇게. 이번엔 컨덴서로 재밌다. 가볼게요. 컨덴서 451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비넷과 마이크 모델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옆으로 넘어 이제 레기 팩터가 나옵니다. 레기 팩터 가기 전에 우리 스톱박스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강한 디스토션 한번 들어가볼까. 자, 공간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런 거 하시려면은. 아, 이거 못 쳐요. 네. 제가 이거 어떻게 쳐? 이기 맘스인은 이기 맘스인 형원만 치실 수 그렇죠. 말도 안 돼. 자, 어려워. 이쪽에서 이제 이 렉 쪽 이펙트로 가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렉에서 저기 디지털 저기 뭐 딜레이 같은 거. 네, 딜레이를 하나 걸어볼게요. 네. 오 좋다. 여기다 뭐 다른 것도 한번. 오토 와우. 네, 전원 와우로 듣는 전원 일기. 없앨 때는. 메탈 일기죠. 메탈 네, 일기.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없애주고요. 다른 거 한번 넣어볼게요. 뭘 한번 넣어볼까요? 플랜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직관적이죠. 굉장히 재밌네요. 쉽습니다. 뭐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하나 없으세요? 아무거나 은총 씨 원하는 걸 하나 넣어볼게요. 근데 뭐 그래도 킹김의 808 소리는 한번 틀어봐야죠. 좋습니다. 오! 오! 괜찮네. 오! 오버드라이브 최대로 올리면? 좋네요. 밟아서 이렇게 꺼주실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메탈톤? 메탈존 어딨어요? 오, 메탈존이 있네요. 지금 로우가 엄청 네, 강합니다. 이렇게 메탈존 사운드가 들어봤고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들이 톤을 잡아놓고 아까 저희가 알려드린 그런 프로그램과 같이 뭐 음성만 녹음을 하든 아니면은 그 비디오와 함께 녹음을 하든 해서 맞아요.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이 프로그램 자체가 기타렉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고 그렇게 후지진 않아요. 맞아요. 네. 엄청 저희는 이런 거는 사운드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늘 기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사운드가 뭐 딱히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으면서 뭐 이렇게 뭘 모델을 많이 준비해놔서 했는데 다 들어보면은 오 그럴싸한데 정도의 느낌을 충분히 내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작고 귀여운 기타 전용 인터페이스 네. 고기타 프로 같이 보셨고요. 고기 고기 네. 고기프
네.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번에 뭐 또 이런 재미있는 빈칸 채우기 레코딩 장비들, 재밌네요. 네, 소형 악기들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 기타 프로였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심심하실 텐데 요거 하나 사셔가지고 패드랑 재미있게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구정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